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 장군 이사부, 규슈를 정벌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사부 장군이 공격한 임나 사촌의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국을 정벌한 신라 장군 이사부.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사부 장군이 바로 독도를 정벌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서기 512년 6월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우상국은 현 울릉도와 독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부는 우상국을 우리 역사에 편입시켜서 해상 영토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사부 장군의 업적이 있습니다. 이사부는 사촌을 정벌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임나 사촌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부는 529년 법흥왕 17년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다라원에 머물면서 석 달을 머물렀죠. 시간을 끌다가 금관을 비롯한 4개 촌을 노략질에 빼앗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넷,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 번역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부 장군은 누구시냐? 이사부는 성이 김씨고요. 매무랑의 사세손입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비를 보면 이사부지, 이간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부 또는 이사부지 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본서기에는 뭐냐면 이질부레라고 나옵니다. 자, 이질부레는 누구냐? 바로 이사부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부 장군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칙명을 듣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일본서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왜 이사부 장군이 다다라원에 3,000명의 장수들을 이끌고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527년의 사건인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바로 일본의 개체천황 시기입니다. 이때 금강모야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금강모야 신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바로 누구를 치냐면 바로 북규슈에서 난을 일으켰던 반정의 일족을 치는 거예요. 이 반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로 신라의 후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527년부터 528년까지 지속을 되다가 항복을 하고 멸망을 하고 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자, 527년에 반정의 난이 일어나고 이 반정의 난을 528년에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체천황 23년, 529년이죠. 금강모야신에게 개체천황이 보고된 바를 조사하고 서로 의심하고 있는 바를 화해시키도록 하라 라고 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모야신은 신라와 백제의 두 나라 왕을 소집했다고 해요. 두 왕이 직접 오지 않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야신이 크게 노한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이 정한 도리인데 무슨 까닭으로 두 나라의 왕이 직접 오지 않고 천황의 칙명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자를 보내는가. 지금 만일 너희 왕이 몸소 칙명을 들으러 온다 해도 반드시 그 칙명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뭐 분노했다. 이런 내용이 일본서기에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신하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각자 돌아가서 이것을 왕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사부 장군입니다. 이사부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사부 장군이 바로 다다라원에 이르러 가지고 칙명을 듣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는 뭐냐면 이 다다라라고 하는 것을 다대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대포에 모여서 금강모야신에게 칙명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위치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와이의 난, 반정의 난이 평정된 528년 이후에 뭐냐면은 529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3,000명을 이끌고 다다라원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3개월을 머무르면서 전투를 벌려가지고 큐슈 북부 대부분을 장악한 사건이 오늘 이야기하는 임나사촌 정벌 사건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큐슈 북부에서 일어난 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임나사촌이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느냐 아니면 큐슈 북부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사부 장군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아 그러면 칙명을 한번 들어보자, 네가 칙명을 얘기하니까 라고 근강 모야신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뭐냐면요, 칙명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칙명? 흠 그래, 그러면 그 칙명 한번 들어보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뭐냐면 근강 모야신이 숨어버립니다. 3,000명의 군사를 보고 나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잇따라 있게 되는데요. 과연 다다라원이 어딘가? 실제로 큐슈 북부에는 다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질불에 바로 이사부 장군은 다다라원에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 석 달을 기다리면서 그래 너희가 칙명을 듣고자 원하니 칙명을 빨리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일본 서기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야시는 칙명을 알려주지 않고 신라 병사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상신, 바로 이사부 장군은 금관 배벌 안다 위타의 네 개 마을을 초략하여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른 책에서는 네 개 마을을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네 촌이 공격을 받은 것이 모야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일본서기 개책이 23년에 529년의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임나 사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 사촌에 대한 주류학계의 견해는 무엇이냐? 강단사학계는 모두 낙동강구에 있는 지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부 장군이 다다라, 이 다다라를 다대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다라는 뭐냐면 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디귿까지가 비슷해서 음상사라고 해서 음이 유사한 곳에 지명을 갖다가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대포에 머물면서 이사부 장군이 머물면서 네 곳을 초략을 했으니까 그 네 곳은 바로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낙동강에 있는 지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임나 사촌에 대한 주류 학계 견해입니다. 자, 우리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나가 축소하는 과정의 지도가 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 내세우는 지도가 있는데요. 임나가 512년에서 532년에 축소가 되고 있죠.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사부 장군이 초략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한반도 남부에 거대한 임나가 있었다가 이것이 6세기에 축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임나 사촌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임나 한반도설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임나 사촌의 위치는 한반도 남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문을 보시죠. 일본서기 개책이 23년의 기록을 보시면 임나 사촌에 관해서 세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금관, 배벌, 안다, 위타라고 하는 네 개 마을을 초략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금관이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 금관가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버전이 두 개가 더 있죠. 다른 책에는 이 네 개 마을을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 또한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네 촌이 공격을 받은 것이
모야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뭐냐면 세 개 버전이 있는데 바다라가 나오면서 나오는 버전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우세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개체천왕 23년에 보면 사촌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다른 책과 어떤 사람으로 하면서 바다라를 중심으로 한 내촌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나사촌 지명에 관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라를 일본 서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자, 개체천왕 23년에 바로 다다라가 나오고요. 민달천왕 575년에 사읍으로서 다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고천왕 8년 600년에 육성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다다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사촌, 사읍, 그리고 육성 중에서는 사성이 되겠죠. 이 지명이 명확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체천왕 23년에서도 보면 금관으로 시작되는 사촌이 아니라 바다라로 시작되는 사촌을 찾아야 명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요. 민달천왕 4년 575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읍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일본 서기 민달천왕 4년 조를 보면 신라가 사신을 보내 사읍에 조를 바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조를 바쳤는데 보통 때보다 매우 많았으며 아울러 다다라, 수나라, 화타, 발기, 사읍에 세금을 바쳤다. 세금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 네 읍을 신라가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추고천왕 8년 600년에 육성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년에 신라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해 경부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수적신을 부장군으로 삼아 모두 이름은 빠졌다. 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나를 위하여 신라를 치도록 명하였다. 이때 신라를 향하여 바다를 건너갔는데 신라에 이르러 오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에 신라 왕이 두려워하여 흰 기를 들고 장군의 깃발 아래에 이르러서 바다라, 수나라, 불지귀, 위타, 남가라, 아라라, 육성을 떼어서 주며 항복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다라, 수나라, 그리고 불지귀, 위타라고 하는 사성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다다라거든요. 이 다다라의 위치를 알면 되는데요. 다다라를 우리 학계에서는 다대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상사, 음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다대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다라가 일본 열도에 없느냐? 일본 열도에는 네 개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열도에 보면 다다라 또는 타타라, 타다라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 네 개의 지명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그러면은 임나 사촌에 해당되는 다다라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큐슈 북부에 있는 타다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타다라 마을과 타다라 해변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한사랑 대한학술원에서 작년에 일본 서계 임나 큐슈 지역에 현지 답사를 갔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타다라 반복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타다라라고 하는 소학교 앞에서 찍었는데요. 타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큐슈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타다라를 다대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타다라를 타다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명확한 건 무엇입니까? 부산에 있는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일까요? 아니면은 다다라라고 하는 똑같은 그 지명일까요? 바로 일본 열도에 분명히 다다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큐슈 북부에 다다라가 있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천왕 23년 주에는 화다라고 나오고 다른 구절에는 위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화다,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엔 이런 지명이 없습니다. 근데 화다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지도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 사가현 가라스시에 이 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큐슈 북부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타다라도 큐슈 북부에 있고 그리고 화다라고 하는 부분도 큐슈 북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다라 원에 머물면서 임나 사촌을 초략했다라고 했을 때 화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한자는 큐슈 북부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아 큐슈 북부까지 이사부 장군이 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화다라고 써있지만 다른 데는 위타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위타라고 하는 것을 최규성 작가에 의하면은 위타는 오이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타는 오이타일 수가 있죠. 근데 오이타로 해당이 되면 사실상 이사부 장군이 초략을 했던 거기에서는 좀 멀어요. 물론 여기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굉장히 광범위한 영토 부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화다 쪽이 맞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위타라고 하는 게 오이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화다는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라와 위타의 위치는 바로 이곳이다. 큐슈 북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임나 사촌 중에서 수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나라. 이 수나라를 비정을 할 때는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나라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오사카 나라의 나라도 있지만은 큐슈 북부에 나라가 있어요. 큐슈 북부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제 후쿠오카의 오른쪽 부분에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다라, 화다, 수나라라고 해가지고 큐슈 북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나라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숫자, 한자 수, 수나라 할 때 수를 비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큐슈 북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했을 때 이 수, 수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그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나라 할 때 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을 큐슈 북부에서 비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큐슈 북부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나 사촌 중에서 비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지, 발귀 또는 불지기라고 하는 발음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디서 살펴볼까라고 하니까요. 이 비지라고 하는 것은 또는 희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비정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이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희지가 어디에 있냐면 희지마치라고 해가지고 바로 사가시, 사가현 바로 밑에 희지마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임나사촌이라고 하는 곳을 비정을 한다면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임나사촌 정확하게 다다라, 화다, 수나라 그리고 비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큐슈 북부에서 비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하자면 이질불의 이사부 장군은 다다라에 머물면서 동쪽으로 정벌을 하고요. 남쪽으로 정벌을 하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정벌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 달을 머물면서 칙명 듣기를 청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임나사촌을 초략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이 임나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큐슈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 교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떤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셨어요. 그 댓글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사촌이면 마을 내기 아닌가요? 촌이 마을이 아니고 전국을 가리키는 뭐 현군인가요? 마을 4개인데 북부 구주 전체에 흐트러져 있는 게 맞나요? 이사부는 멀리 떨어진 임나 사촌을 공격했겠지요? 원래 일본 열도는 마을 하나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건가 봅니다. 약간 이제 비아냥되는 거죠. 자, 이분은 일본 열도 답사는 해보셨을까요? 답사 해봤습니다. 이 지역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인 감각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촌이라고 해서 촌은 마을 아니냐, 그건 좁은 공간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벌어져 있느냐 이 얘기를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보시면 한 번은 사촌이라고 해요. 한 번은 사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육성이라고 해서 그중에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은 식민사학자 세마스가 사읍이라는 걸 비정을 해요. 한반도 남부에다 비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사읍을 어떻게 비정합니까? 포미지, 공주, 벽중, 김제, 비리, 전주, 반고, 나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0km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사읍으로 비정을 해요. 세마스 야스카즈가 사읍을 이 정도의 넓이로 주장할 때는 왜 아무 얘기도 우리 학계에서 못하면서 사촌이 그렇게 넓을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되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이타 비정이 아니라 이쪽 큐슈 북부의 비정으로 했을 때는 마을이라고 하는 또는 그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이와이의 난이 평정된 528년 이후에 자 529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3,000명을 이끌고 바로 바다라 원에서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전투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큐슈 북부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임나사촌 초략 사건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다라 원에 다다랐죠. 그리고 거기서 동쪽, 서쪽, 남쪽으로 공격을 해서 정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벌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다다라와 수나라, 화다의 위치를 찾아보면 큐슈 북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서 임나사촌의 위치는 큐슈 북부임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나사촌의 위치를 통해서 그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또 임나사현이라는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이 나오거든요. 임나사현의 위치도 추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임나사촌은 큐슈 북부에 있는데 임나사현은 전라도에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나사촌의 위치를 통해서 임나사현의 위치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나의 위치는 한반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성을 포함한 육성이 있어요. 추고천황 8년, 600년.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가 계속해서 사촌, 사읍, 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토를 지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남가라와 아라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가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가라는 금관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가라는 큐슈 북부에 있는데 그 사성의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금관가야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세마스가 위치 비정을 했어요. 369년에 칠국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칠국을 비정을 하죠. 가라, 탁순, 탁국, 비자발, 다라, 알라, 남가라를 전부 다 경상도에다가 비정을 해버립니다. 그중에 남가라는 김해다 라고 이렇게 비정을 하고 우리 학계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가라는 김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서기에 의하면 공간적 위치도 남가라는 큐슈 북부지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남가라는 527년 이전에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니까 남가라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의를 일본서기에 보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있었던 거냐? 일본 큐슈 등지에서 진행되는 역사 속에 남가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관가야는요 532년까지 존재했어요. 그리고 532년에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멸망도 하지 않은 금관가야를 갖다가 재건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남가라는 일본 열도에서 있었던 역사이며 또 삼국사기에 나오는 금관가야는 또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529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공략한 임나사촌은 큐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서 임나사촌을 통해서 임나의 위치는 6세기의 경우에는 큐슈 쪽에 해당이 되고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초기의 임나예요. 근데 그 임나가 확장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슈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큐슈 임나설을 학계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 이사부 장군이 공격한 곳이 주류사학계의 주장인
금관가야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남가라 역시 금관가야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고 남가라는 금관가야와 전혀 다른 나라, 정치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나사촌을 보아서 임나사연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계는 임나사연을 전라도 땅에 비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 천년사를 통해서 임나사연을 전라도에 완벽하게 비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좌절된 상황이잖아요. 전라도 땅에 비정하고 이를 확고히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나사연 역시 그곳이 아니고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함을 임나사촌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6세기 임나사촌은 큐슈 북부에 있었습니다. 임나는 초기 대마도였다가 큐슈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진영, 민족사학계에서는 임나 대마도설, 임나 큐슈설, 임나 일본 열도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임나 한반도설이 아닌 임나 일본 열도설을 통해서 바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